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자, 에이핑크에게 2015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 네, 우선 2015년에는 저희가 활동도 러브의 연장선으로 1월 달에도 활동을 하고 이번에 리멤버와 콘서트 두 번으로 해서 알차게 보내지 않았나. 예.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콘서트에 대해서 네. 네. 자, 2016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16년 소망이 있다면 에이핑크는 어떤 소망이 있죠? 예.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요대전 정말 많이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무대, 살짝 힌트를 좀 주신다면 어떤 무대 준비했죠? 네, 저희가 했던 리멤버랑 곡을 조금 더 연말스럽게, 크리스마스럽게, 캐롤스럽게 바꿔가지고 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예, 아, 가요대전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핑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무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에이핑크가 무대 인사를 하기 위해서 SF를